우리가 2판과 4판을 잘 알아야 됩니다. 2판은 내 실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사람을 2판이라고 합니다. 욕심내지 않는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욕심내는 게 아니고 내 모지렘을 항상 갖추어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2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4판은 내가 경영하고 이런 걸 운용하려고 하는 사람. 기본 실력을 갖추어가지고 4판을 하는 거지. 공사를 한다 이 말이야. 기본 실력을 갖추었는데도 더 갖추는 거를 노력하는 사람이 2판입니다. 지금은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업장을 차리고 회사를 차리고 경영을 합니다. 4판이라도 기본 지식은 갖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지적이지기 때문에 지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본은 갖추어야 된다. 실력을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없어도 내가 이끌 만큼은 키울 수가 있다. 왜? 갖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질이 너무 좋아지고 커질 때가 되면 이걸 어떻게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실력이 거기 다야. 요럴 때 실력 있는 사람 필요로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CEO, 경영자, CEO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걸 맡기는 거죠.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2판이 낮은 2판이 있고 중간 2판이 있고 큰 2판이 있는 거예요. 큰 실력자, 중간 실력자, 낮은 실력. 작은 거를 하는 데에서 맥히면 낮은 2판을 부르고 크게 일어난 경영을 하다가 맥히면 큰 2판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는 그렇게 조종되는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작은 걸 하는 거는 2판도 되고 4판도 됩니다. 그런데 2판은 경영하러 나왔으면 내가 이걸 실습해보는 요런 경영을 해야지 욕심을 내고 이걸 키우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너는 이거 문 닫아야 돼. 욕심을 내지 마라. 2판은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장을 내 갖고 공부하는 게 틀리고 업장 없이 공부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공부하는 자세로 사회를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세로 업장을 내라. 절대로 이건 문 닫기 안 합니다. 그럼 성장은 뭘 하느냐? 차근차근 성장하게 해줍니다. 성장은 왜 하느냐? 그 위에 공부하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장은 왜 하느냐? 요 위에 공부하라고. 성장은 공부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부를 주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 공부 작은 업장일 때 하고 손님이 들어와가 큰 업장이 되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달라져요. 이런 데서 공부하라고 그 환경을 주는 거지 네가 부자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크니까 더 커지려고 욕심을 딱 낸다. 그때 이거 거듭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4판이냐 이놈아. 이러고 거듭분단 말이죠. 욕심내지 마라. 2판은 절대 욕심내는 게 4판은 욕심내도 되지만 2판은 욕심내는 게 아니다. 네 실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는데 업장을 체리갖고 실력을 갖춰도 되고 뭐 회사를 체리가 실력을 갖춰도 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그 속에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져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실력을 쌓는 사람이 돼야지. 어때 그걸 욕심을 내면서 나는 더 큰 기업을 일으켜내겠다. 그러면 너는 못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그러면 아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지 마라. 이 속담이 5000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라. 우리는 부부가 절대 안 헤어질 겁니다. 너는 좀 있으면 헤어진다. 안 헤어질 사람은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절대 안 헤어진다 절대 헤어진다 요래 나왔을 때는 나는 사기를 절대 안 당할 거다. 너는 절대로 사기 당한다. 요거 잊지 말아요. 이거 딱 받고 있어야 돼. 딱 필요할 때 티 나와야 돼. 이게 내한테 주어진 환경으로 노력하고 성장할 뿐이지 내가 욕심내는 거는 하늘이 그렇게 안 해준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대주니까 2판이라고 하는데 2판치고도 누구냐 하면 기술자죠. 기술자 2판이 또 다르고 교육 2판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럼 기술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술을 잘 연마하고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기업인을 도와야 되는 거죠. 교육은 받는 거지 당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받는 거예요. 의의가 딱 맞는 거예요. 교육을 공부한다 이거는 아니죠. 교육을 배운다 의의가 맞나요? 교육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교육받은 질량을 갖고 연구를 한다.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이걸 갖고 연구하면서 만지면서 우리가 노라는 것이 이것이 연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를 모르고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에 아리키지를 못해요.
우리 이 사회는 2판과 4판을 두 종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2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4판은 뭘 하는 사람이냐? 2판은 공부를 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실력을 갖추는 사람, 구도 수행자들이다. 그래서 일부는 종교 공부를 시키고 종교에도 지금 이때까지 노력해 나오던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책으로 다 빚어놓고 무슨 성경이다 불경이다 도경이다 다 만들어갖고 요런 데서 나오는 이 역사를 구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2판이고 그들 이 공부에는 조금씩 하면서 그것보다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살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4판이죠. 살림하는 사람이 4판, 공부하는 사람이 2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부들도 2판들이 많죠. 주부들 2판들 중에서도 조금 질 좋은 사람들은 남편이 밖에 일하러 안 보냅니다. 집에 있어라 그러지. 집에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은 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있은 게 난중에 가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집에 있어라. 밖에 나가서 부딪히지 말고. 2판들이 지식을 갖췄고 이런 것들이 수행인지 몰랐던 겁니다. 수행을 한 자들이 실력을 갖췄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오는데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할 때가 오는 거죠. 그때 내가 갖춘 지식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돼. 자기 소질들을 가져온 것이 2판, 4판입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2판들이고 살림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 4판이에요. 그런데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럽게 없는 게라. 그렇게 돈 벌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2판까지 돈 벌려고 나섰어. 2판 돈 벌려고 돈 안 줘요. 2판 돈 벌려고 나서면 딱 네 물고만 주지 네가 욕심내는 거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2판은 이 사회에다가 활동하면서 실력을 나타내야 돼. 그러면 돈이 막 와. 돈은 2판들 쓰라고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돈 욕심 안 내는 게 2판이고 돈 욕심 내는 게 4판이에요. 우리 지식인들한테 제일 모욕 같은 소리가 뭐냐? 무식한 놈. 지식인은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요. 무식한 놈이라고 하면. 지금 다 무식한 거예요. 돈 벌라고 뜨는 너는 무식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거는 뭐라고 해도. 내한테 돌 던지도 개하는데 너는 무식한 놈. 돈 벌려 하지 말고 이 사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기 시작을 해. 이걸 찾으면 지혜가 열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살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걸 만지기 시작을 하면 네 길 다 열어줘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주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 4대 3대 3으로 태어나요. 세 분류가 있는데 두 분류를 하나로 묶고 한 분류를 하나를 놔두는 거예요. 갖춘 쪽에 나누는 거죠. 두 분류. 그래서 이걸 70이라 하고 이걸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도 더 쪼개면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2판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 2판이 3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주를 갖고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 지식인들이 2판 지식인이 있다. 여기 30%입니다. 그러면 4판 지식인이 있는데 4판 지식인. 4판 지식인이 70%예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2판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이고 4판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4판도 돼요. 무식한 4판. 이래 되는 거죠. 4판도 여러 가지예요. 등급수가 있어요. 4판도. 등급수가 있는데 무식한, 일자 무식한 4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4판은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사회 살림을 하고 운용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용하고 있으면 4판이 운용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판 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 가는 사람들이 2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2판이 사회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일단 나왔다가 또 들어가줘야지 2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무식한 4판이 있다 그래요. 요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4판. 내가 진짜로 지식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살림을 이루는다든지 해갖고 이미 조직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4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테즈가 있는데 중학교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나와서 4판이다. 이런 거는 그 안에 이어놓고 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한다. 이러면 학사 4판. 이러면 학사까지는 공부를 해가지고 4판으로 나왔다. 이제 석사까지 갔어요. 이제. 이게 석사까지 가는 동안에는 나도 2판인 줄 알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석사 따고 나니까 나도 사회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2판과 4판이 결정나는 것이 나도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판이 근데 나는 사회 그런 거 운용 못 하겠어. 나는 막 그 공부만 하고 뒷바라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러잖아요. 이러면 너는 2판이에요. 석사라도 4판이 될 수 있고 박사하고도 4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까지 나왔는데도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게 난 더 연구를 해서 사회 뒷받침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연구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2판이에요. 2판이 4판 하면 어떻게 되냐. 망한다. 이게 답이에요.
2판은 2판을 잘하는 거지 4판은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려서 운용하려고 하다고 망해가지고 또 공부를 더 가야 된다. 그 똑똑하다고 아주 개안타고 몇 개 났더니 망해요. 2판은 2판에 활동을 해야 되고 4판은 4판에 활동을 해야 된다. 이 사회는 활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회다. 2판도 활동이 있어요. 4판도 활동이 있다 이 말이죠. 4판은 운용하는 주체고 운용을 할 동안에 2판은 열심히 내 자신을 닦고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해놓으면 사판들은 가다가 항상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냐?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 나와서 운용 잘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올라섰잖아요. 한계가 있어. 요가 가면 딱 얻었어요. 네 실력이라는 기운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추었으면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이 판에 힘이 필요해요. 내가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힘으로 왔다면 그 다음에 이 판의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사회를 잘 보세요. 시호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호를 찾는 게 그게 이 판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합세가 돼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이 배운 환경의 힘 때문에 질량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질량 때문에 갔는데 대학 나온 사람하고 갈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학사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 들어갔다 전부 다 활동을 시켜놓으면 70%는 잘하는데 30%는 죽 서는 기라. 이 판을 지금 활동에다가 이은 거야. 지금 성적이 우수하다고. 이 사람들은 죽 써요. 수입을 못 올리게 돼 있어. 수입 올리는 건 거리가 멀다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민폐기치입니다. 회사는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수입 못 올리는 놈은 따로 놓고 이 사람은 따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같이 이어가니까 어떤 놈 저 똑똑하기는 한데 참 저거 뭐 테레비한테도 못 팔아오네 저게. 똑똑하기는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활동하는데 잘못 연 거죠. 우수자들을 뽑았으면 30%는 2판이고 70%는 4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인사를 잘해갖고 자기 활동할 자리에다 잘라놓으면 스스로 이것이 확장하고 생산력이 커지고 팽창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실력 발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학사들을 데리고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해서 올라가는 게 실력이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학사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가 배운 질량 요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활동을 시키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것이 3년이 갈지 7년이 갈지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실력으로 올라갈 건 다 올라가 버렸지 이 이상은 못 가요. 그동안 공부 안 했잖아. 뭐 몇 년 동안 지금까지 배운 실력만 갖고 써먹었으니까 여기에서 한계에 딱 부딪혀갖고 더 이상은 못 가요. 실력이 그 이상의 질량이 없어. 요럴 때 뭐가 필요하냐. 석사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못 풀어가. 그다음 석사는 석사대로의 자기 실력에 활동을 해도 그만한 실력밖에 안 나오지 절대로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의 질량으로는 못 다가가게 돼 있다. 이 사회는 쯔막한 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어. 정의는 뭐냐 하면 2판은 공부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사람 4판은 이 사회를 운용하는 사람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콩이 인간들을 키우고 있는 데서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운용을 하는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판은 어디 서고 4판은 어디 서고 2판은 어디까지 실력을 갖췄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일어서고 교육을 다 받은 이 사회가 됐고 이런 질량이 있는 사회가 됐는데 지금 운용을 못하면 더 필요한 질량의 그 2판들이 없다. 왜 지금 없다고 하느냐. 박사 2판까지 나왔는데 이 박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70%입니다. 그러면 요 30%가 남았는데 이거는 박사 실력으로 안 돼요. 더 박사, 박사 위에 연구행자들. 이 자들이 나와야 여기 실력이 있어서 이걸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은 그만큼 줬는데 실력이 안 나와서 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치로 팽창할 건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단을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존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다. 인기라는 것은 카리스마고 인기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집단을 모은다든지 내가 재주를 잘해갖고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왔다든지 또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자리가 높게 있다든지 이런 건 다 인기예요. 이걸 출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세라고 이야기한 게 요까지예요. 가진 자, 얻은 자, 챙긴 자 뭐 이렇게. 왜 가졌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갖는 게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에너지를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많이 가졌다. 갖고 나서 뭐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그걸 찾았냐. 그럼 내 자리에 높은 데 갔어. 그럼 높은 데서 뭐 하려고 그걸 찾았냐. 조직을 많이 사람을 가졌어 이제. 뭐 하려고 여기다가. 그걸 못 찾는 거죠. 가지는 데까지는 70%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면 70%에서 넘어가는. 우리가 힘을 가졌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면 다른 짓을 해요. 뭔가를 못하면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꼬여가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고 꼬스러는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빛나게 돼 있고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천대받게 돼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을 이마에 갖다 놓고 그럼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와요. 여기 온 사람들은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돈을 갖고 가지. 여기 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 이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럼 이 사람이 몇 명 남아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돈은 갖고 가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지식사의 2판들이 활동할 때가 됐는데 2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4판들은 이만큼 이루어서 전부 다 이 나라의 힘을 이만큼 만들어서 살림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든 요거든 무감에 했든 잘해갖고 이루어놨는데 이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서 나와야 될 2판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2판이 없네. 2판이 없고 어떤 판만 있냐. 개판만 있는 거예요. 개판. 개판 갖고는 세상이 뭐네요. 2판이 있어야 돼. 2판.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질량을 갖추면서 내를 갖추는 실력자. 이 2판이 있어야 돼. 2판은 실력자가 돼야 돼요. 2판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이름도 남지 않는다. 4판은 그래도 무디기 만들어야지 이름이라도 남아요. 2판은 실력이 없으면 네 존재는 안개처럼 사라져. 세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2판인지 4판인지는 모르고 개판이 돼본 거죠.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사판으로 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하는 기법을 몰라갖고 먹고 살라고 월급 받으려고 일하러 다녔다. 그러면 2판도 아니고 4판도 아니고 1판이 되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벌고 일하고 그냥 그런 짓만 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갔는데 실력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사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사회에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2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한 대에서 2판 된 게 아닙니다. 줄로 내려오는 거다. 학자는 한 대에 학자 안 됩니다. 절대로. 줄로 내려오면서 기운을 받아 오늘 학자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주를 받아온 것은 우리의 특성들이 있는 질량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2판이 높고 4판이 낮은 게 아니고 할 일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쪽에는 4판이 잘하고 이쪽은 2판이 잘하는 것이지 네가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멘토는 누가 되느냐 하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멘토가 돼요. 근데 4판은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안 갖췄는데 멘토를 한다? 지식을 갖춘 이 지식인들이 승생이 되고 멘토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키워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판이. 근데 이 사람들이 퍼져서 공부는 못하고 잘 못 알든 어떻게 됐든 퍼져버리갖고 2판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판이 멘토가 돼요. 갖춘 사람이 없으니까 사판은 경제도 있고 뭔가 전부 다 경험도 했고 이걸 갖고 갖다 때리다 대니까 니는 할 말이 없죠. 돈은 누가 가지고 있냐? 사판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판이 힘이 세졌다는 거죠. 2판이 너희들이 힘을 못 쓰고 뭐 욕심이나 내고 이러고 사니까 너를 아리킬 수 있는 게 지금 4판이죠. 그때는 내 돈을 자꾸 욕심내고 니가 우리를 보고 자꾸 무시가닥하고 그러면서 너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4판들이 돈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갖고 이제 너를 깜보는 거예요. 실력 없는 2판은 깜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거든. 여기서 돈 안 풀면 너는 죽었어요. 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는 걸 갖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하지만 멘토는 아니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일 가처운 데서 우리가 이야기 쉽게끔 벌어지는 게 너가 부부끼리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들이 한쪽은 4판이었었고 한쪽은 2판인데 2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기다려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회 지식인 어머니들이 바깥에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집에다가 애를 키우면서 뭔가를 할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내 실력을 갖추면서 노력은 안 하고 애만 키우고 맛있는 것만 처먹고 그리고 똥이나 사러 다니고 백화점이나 돌아다니며 이런 데 모양이나 내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보기 시간은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사판이 그 돈이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힘이 생겼죠. 근데 주부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나중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거죠. 부인을 깔아뭉개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냥 눌러버리지. 뭐 이러면서 이게 찍어버리 찍으니까 깨갱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한테 맡겼으면 내가 갖고 갚을 긴데 돈 내한테 안 맡겼죠 이게. 나중에 되게 심하면 어떻게 해? 이혼하자 그래요. 돈 반 받으려고 저. 그러니까 내 돈까지 내가 막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나는 막 힘든 거죠 이제. 그 돈 좀 빼서 몰락하다가 더럽게 힘든 게 나. 그는 그 책임은 사판 거라서 안 돼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노루라고 시간을 주는 시간은 0.1mm도 없습니다. 시간을 줬다 가면 네 가출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기초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내한테 시간을 줬다. 이거는 갖추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내를 갖추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늦게 와도 나는 그 남편 안 기다려요. 공부하고 있지. 근데 놀고 처먹잖아요. 그러면 남편 늦게 온다고 잠소리 하거든. 이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키를 못 잡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아주 뭐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게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여기에다가 주디티 나와갖고 이야기하면 니는 니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빨리 들어오는 게 귀찮아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들어와도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항상 이런다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던지고 밥 내줘도 그냥 뭐 이래. 아 처음에 해줄 때는 맛있는 거 해줬다 좋다 그러지. 나중에는 뭐 아무리 맛있는 거 해와도 이제 둘 된단 말이죠. 이게. 왜? 뭔가 기운 자체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2판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말 한마디고 행동 하나고 내가 보이는 이 기운이고 이게 없어. 그래서 이 사판이 이제부터 집안의 군기도 잡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가정이 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죠. 사판이 큰 소리 치고 멘토가 된다는 것은 이판이 전보다 제자리에 없고 전보다 내려앉아갖고 모르고 있다. 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판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없는 사람은 눈치 봐가면 이제 돈 끌어낼 생각만 하고 내 실력은 안 키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갖춘 사람은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줄 알고 뭔가가 어려워하면 풀어줄 줄 알아야 돼. 남편이 이해가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남편은 절대로 너를 무시 안 합니다. 존중하지. 남편이 이해갈 말을 해라는 거지. 여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 나왔으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이해가게끔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존중합니다. 지식인은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실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 시켜서 존중을 받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자연도 알아야 되고 삶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모든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상대도 알아야 되고 우주도 알아야 되고 신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천부경 81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해체해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기초교육을 받는 게 지금 정법 공부하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의 교육용 원본이 천부경이에요. 어떤 이게 전문성을 줬더니 전문 재주를 줬더니 그 전문을 갖다가 그렇게 공부한다고까지 전문 이걸 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는 이걸 소화를 하는 내공부를 못한 거죠. 직업을 주면 직업은 방편밖에 안 돼요.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 그 직업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 환경으로 하여금 내가 공부한 것을 이제 세상을 널리 볼 줄 아는
세상에 무언가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지도자가 되지. 맨 제주 그렇게 바이올린을 캔다고 이거 제주가 좋다고 이렇게는 이렇게 바이올린만 열심히 지랄하다가 나중에 그 저 바이올린 캐고 밥 처먹고 살잖아요. 밥벌이 모내갖고 이걸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고급 인력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그 제주 좋다고 하는 게 맨 어디 가서 너한테 웃기고 요거만 하고 지랄하고 앉았네. 바이올린을 치면 말이죠. 급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환경을 만나준 거 아닌가 봐. 그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야 될 걸 배우라고 그 환경을 만나 줬는데 바이올린을 잘 쳐야 되는 줄 아는 게라. 피아노를 얘기했더니 피아노만 죽잡고 뒤질도록 치고 앉았다 뒤지네. 피아노를 치면 그래도 감성을 만지면서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 환경을 쓸어 마셔갖고 내 힘이 돼야 되는데 피아노 잘 치면 되는 줄 알아. 광대밖에 더 되냐? 광대하려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냐 이놈아. 어디가 또 말도 똑똑이 못하는 그런 인재가 어디 있노? 말을 해야 필요할 때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고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거야. 피아노 잘 치면 우수한 사람이 안 돼. 그건 쟁이지. 그 공부의 기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한테 재주를 줬으면 그 재주를 가지고 움직이면 어떤 환경이 만나진다.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며 요걸 지금 소화를 못하게 되면 네 실력은 절대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안 갔을 때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지던가 인가 봐. 이 환경을 얼마나 잘 흡수를 해갖고 네 힘을 만들어내느냐. 이러라고 교회 보낸 건데 교회에 하나님이는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니를 보완할까 봐. 아, 답답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네. 뭐 예수를 네가 왜 믿냐. 선은 거를 쳐다보고 니한테 공부가 됨이지 왜 예수를 네가 믿냐. 하느님을 믿고 안 믿어도 내 자식 아닐까봐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기는 뭘 믿어. 부처가 뭐라 해놨는데 그걸 보고 내한테 도움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지. 왜 부처를 믿냐고. 부처를 이 스승님도 믿으면 안 돼. 스승님이 무엇을 가르쳐줘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받아서 너희들이 살찌게 살고 기름지게 살고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지 그게 나를 믿는 것이야.